보마. 야, 다들 바쁘신데 오늘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다들 바쁘시는데 한 2, 30분 정도 10시 다 돼가네요. 한 20분 정도 핵심적인 것만 딱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 요 앞에 식사 같이 하시죠. 네. 휴가는 어떻게 다들 계획 없으세요? 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8월 1일 날, 예, 그래서 저는 먼저 미리 얘기하니까, 이거, 다음 주 토요일 날, 1월 화, 수까지, 그래서, 아니, 화까지,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저기 제주도 좀 갔다 오려고 지금 예약을 잡았는데, 어저께 분량으로 잡았는데, 예, 비행기가 비싸더라고요. 홍승이라, 예, 비싸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뭐 대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DB 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정보 드려서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요. 뭐냐면, 영업은, 물론 DB 받고 영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지인 통해, 아니면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통해서 영업하시는데, 이게 평생 끝까지 되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 카페랑 이제 블로그 쪽 영업했을 때는, 기존 고객들 말이 울리네, 그죠? 할 때는 제가 항상 제 프로그램, 제가 폴더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고객들을 가입할 때마다 기존 고객들 폴더를 놓고 이제 여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거예요. 유비스 프로그램이라고 유료예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적극 사용하시면 저는 거기서 소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하다 보면 여기 계신 분도 앞으로 고객이 쌓이면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혹시 고객 관리 혹시 어떻게 하세요? 아니면 크리스가 안 하세요? 없잖아요, 그죠? 고객 관리 어떻게 하세요? 없잖아요, 그죠? 저희가 12월달, 3월달에 항상 연락이 많이 와. 왜 오는지 아세요? 이때 10월달에는 고객들이 보험료가 인상이 된지 알고 있어. 내가 한 살 먹으니까. 그 3월달에는 자체적으로 보험회사나 아니면 대중매체에서 떠들어대. 뭐 3년마다, 4년마다 뭐가 바뀌죠? 경험금액표가 바뀌니까 연금을 빨리 가입하세요. 혹은 매년 뭐 실손보험료가 개정이 됩니다. 뭐가 개정이 된다 이러잖아요. 저희가 현대상이든 매일초아지든 뒤에 보면 나와있죠. 2020 뭐 번호가 나있죠.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날짜예요. 2001, 1월달, 4월달, 7월달, 11월달 이때 계속 약관이 바뀌어요. 상품이 바뀌어요. 그래도 뒤에 보면 1904, 1907, 1912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날짜예요, 뒤에. 앞에는 해당 년이고요. 뒤에는 월이에요. 그래서 바뀌기 때문에 3월달에는 저희가 보면 항상 프라임에서도 그렇고 저희 본부도 그렇고 매출이 한 2배 정도. 그때는 보너스 달이에요. 그렇게 달라면 그때 물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겠지만 또 어떻게 돼요? 기존 고객들이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차를 사요. 차를 사는데 갑자기 차를 구입하면은 여기저기 지점 내방에서나 아니면 인터넷 쪽을 알아보겠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어디 지점을 가가지고 영업사원한테 제가 뭐 견적받은 게 있어. 근데 그 영업사원이 저한테 매월 막 문자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귀찮으면 스팸 문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의자를 가져가야 돼요. 바꿀 수도 왔어요. 근데 제가 현대자동차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주기적으로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 그거 어떻게 돼요? 제가 현대자동차 차 살 때 문득 그 사람이 생각이 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전화한단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보험역 고객들이 안 기다려줘. 안 기다려주고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나 보험 필요로 해. 근데 홈쇼핑에서 치아보험이나 건강보험 문의가 오네? 그러면은 거기로 바로 전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스팸이든 문자든 이메일도 보내면 나중에 그 사람이 보험 생각이 나면 저한테 전화하게 돼. 이거는 정말 진짜 아이러니한 게 거의 다 맞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접촉을 해야 돼. 근데 바쁜데 접촉을 어떻게 해? 매월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든 아니면은 보험금 청구할 때 저희한테 전화하잖아요. 근데 고객들은 되게 서운한 게 많아요. 당신이 나한테도 관련된 게 뭐 있어? 이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나중에 오래 하다 보면. 근데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문자 한번 보내잖아요. 그리 좋아해요. 고객들은 정말이에요.
그래서 보험 청구할 때 전화 안 받으면 아, 이 사람 진짜 가입할 때만 되게 잘하고 보험 청구할 때 되게 서운하다 연락 안 받으면. 그리고 저도 며칠 전에 이제 반년 전에 가입한 어머님인데 전화 온 거에서 너무 서운하다고 딴 FC들 주변에 있는 FC들 막 선물도 주고 막 전화도 오고 막 연락도 하는데 지금 반년 만에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보험 청구 때문에 해서 보험 청구도 제가 잘해 드리겠다고 해서 바로바로 직가치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찍으니까 찍으면 해서 기존 고객들한테 저는 항상 연락 오면 아니면 제가 전화해요. 저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 여기를 와서 보험 문의하시라고. 그러면은 아, 이 담당 FC가 유튜브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활동을. 그냥 그거 컨셉만 잡아주면 돼. 근데 몇 년 가입하고 뭐 몇 년 만에 진짜 전화가 오면은 그 다음부터 되게 서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이 그만둔지 안 그만둔지 몰라. 또 그 다음 주변에 또 설계사들이 있어. 그 사람 옆에서 이간질해. 어떻게 뭐 언니 되게 너무한다. 어떻게 가입하고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해? 나는 언니랑 자주 통화하잖아. 그러니까 그 회장 나한테 가입해. 아니면 또 막 계속 이간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기잖아. 우리의 적은 누구? 주적은 북한이 아니고 또 다른 설계사야. 그래서 설계사들을 하려면 우리가 거기서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이가 얘 같이 보세요. 몇 적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첫 장에 보면 간략하게 이제 만들었어요. 보험 가입하고 나서 여기 계신 대부분 설계사들이 관리 안 할 거예요. 진짜 아쉬울 때만 신상권 전화할 때만 전화하고 고객들도 다 알아. 되게 서운해. 그래서 저는 보험 가입하고 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항상 폴더를 만들어요. 폴더를.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 고객 한 4천 명 정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앞에 이름 여기 보시면 있죠? 앞에 맨 위에 보시면 있잖아요.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연락처 이걸 하나를 폴더를 만들어요. 이걸 만들고요. 이 안에 보면 가입 서비서 그리고 이 사람 인적사항을 적어요. 여기다가 예 적어서 나중에 만약에 몇 달 후에 전화가 왔어. 박정우 팀장님 저 운전자 보험 하나 가입할 건데요. 저 하나 해주세요. 그 계약증 정보가 다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걸 위해서 하면 돼. 근데 구제되고 주민번호 다시 알려주세요. 뭐 알려주세요 하면은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게 만약에 메리츠나 딴 데 가입도 있어. 그럼 그 원전산 들어가서 조회를 해야 돼. 근데 잘 아시겠지만 생명보험은 고기등록하면 뒤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1땡땡땡이야. 손해보험은 다 보여. 아직까지는. 근데 손해보험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가입하면 가입해도 있죠. 이걸 PDF로 딱 저장을 해. 왜 하는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해촉됐어. 여기서 그만뒀어. 다른 데로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가면 전산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딴 데로 가면 물론 이관을 봐도 있겠지만 딴 데 보험사 가면 만약에 팀장님 삼성화재 그 보장료 있어. 그거 혹시 지금 아세요? 내용? 몰라. 증거 다 없어요. 증거 복사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약간 좀 원시적인 거고. 그럼 지금 복사하면 이만큼이야. 4천 명이면 이 정도 복사해. 그거 언제 나와.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 카페에서 저는 거기에 평생 직장을 저는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진짜 번거롭겠지만 한 달에 100건, 200건은 저는 가입을 했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도 바빠도 매일 마지막 날이나 아니면 저는 그 마지막 30일인가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매일 그날 밤에 끝나고 나서 항상 가입서에서는 PDF로 저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 한급 파일. 이 양식은 저한테 있어요. 원하시면 제가 일단 단독에 올려드릴게요. 뭐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뭐 키모 문제 이거 다 저장해놨어요. 한글 파일을. 그래서 요거랑 가입 서에서 이거를 한 폴더에 저장해놔. 근데 내가 일하고 있다가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면도 있겠지만 대면 안 하잖아요. 근데 하다가 고객이 전화 왔어. 저 지금 급한데 지금 뭐 서류 뭐 필요해요?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 윈도우 창에 있잖아. 여기 이름 쳐. 그럼 바로 이게 나와. 예를 들어 안태수 쳐. 이 치면은 이 폴더가 나온단 말이에요. 클릭하면 가입 서비스와 이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입 서비스 딱 클릭해서 빨리 봐. 보고 나서 아 고객님 지금 이번 달 이렇게 해서 임태원 인사랑 진료비 상세대역서나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얘기를 바로 구제를 해줘야 돼. 언제 또 뭐 멜치나 현대나 뭐 MD나 원전산 들어와서 언제 또 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포트폴리오 해야 돼.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지금 저번 달에 입사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부터 하나씩 폴더를 가입을 했으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을 폴더에 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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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해야 돼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본인들만의 재산이에요. 저한테 비록 연락이 왔지만 제가 여기 계신 분들 팀장님 드리면은 이분들이 그게 다 재산이에요. 그러면은 12월 달이나 3월 달 이슈 달 고객 관리만 하잖아요. 그 이 사람들 무조건 전화 와요. 저 기존에 가입했는데 그 운전자분 추가하고 싶다. 아니면 뭐 실손보험 축도가 됐다면서요. 하나 추천해도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전화 오겠어요? 내가 꾸준히 접촉을 해야 돼. 그죠? 꾸준히 접촉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폴더를 가입하셔라.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입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번호 주신 분도 있어요. 보험금 청구나 아니면 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린 제가 누구누라고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그 설계사가 솔직히 잘못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설계사가 그 고객에 대해서 신뢰를 못 줬으니까 저한테 전화 준 거예요. 보험금 청구나 아니면은 뭐 보장 내요. 근데 그 설계사가 제대로 했으면은 접촉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고 나서 저는 모르실 것 같죠. 저 모니터링을 해. 아, 그 설계사 상담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은 뭐 좀 뭐 부족하세요? 그러면은 아, 그분은 뭐 이렇게 뭐 말이 많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별로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다른 설계사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저는 다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고객 등록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림에 있는 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고객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다면 검색창에 입혀서 이메일이나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유비스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제가 조만간 이 회사 매니저가 와서 브리핑을 한번 해줄 거예요. 유료 서비스인데 한 2, 3만 원 정도 해요. 한 달에. 2, 3만 원 정도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체로 하면은 제가 이거를 딜을 할 거예요. 우리 단체로 했으니까 좀 싸게 해달라고 말할 거예요. 이 유비스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제가 FC 때 10년간 이거 했어요. 유비스 프로그램. 혹시 들어본 사람 있으세요? 유비스? 없어요? 아까 저분이 예. 유비스 말 그대로 비서야. 제 전자비서야. 그래서 제가 미래셋이나 아니면 딴 데나 고객 등록하는 게 있잖아요. 고객 등록하고 나서 내가 퇴사하면 아까 내가 뭐랬어요. 그 고객을 못 가지고 와. 그리고 그 정보가 다 비밀리에 별별별 돼 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근데 이 유비스 프로그램은 딱 들어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름,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 주민번호는 아니고요. 생년월일, 그 다음에 뭐 보험사 아니면은 자동이체 이름,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친구야 그러면은 평원 그리고 존칭 뭐 그런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설정을 해. 설정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자동이체를 25일날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23일 정도에 이 고객한테 문자가 가요. 어떻게 하냐, 이게 단체 문자처럼 안 가요. 내가 말했잖아요. 존칭, 평어, 뭐 여러 가지 문구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땡땡님, 만약에 존칭이 나오면 땡땡님, 그리고 친구다, 그래서 평어로 했다면은 뭐뭐 친구야, 아니면 뭐뭐야, 아 이걸 끝나요. 단체 문자로 안 가요. 그래서 야 이렇게 나와 존칭 하면 뭐뭐님 25일날 자동이체인 거 알고 계시죠? 통장에 잔고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런 문자가 와. 매월. 그러면 고객이 25일날 이체했는데 어? 23일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아니면 나한테 관리 잘해주거나 이게 언제까지 평생 와. 평생 우리가 거의 1년 2년 동안만 솔직히 유지기한 끝나면 관리 안 하잖아. 근데 이거 한번 설정하면 계속 가요. 계속.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만약에 비 오는 날이다. 비 오는 날이면 아 고객님 비가 많이 오네요. 우산 챙기세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부부인데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가입하고 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혹시 결혼기념일 언제세요? 그러면 여기 그냥 체크해놔. 문자 되면은 뭐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어떤 문자가 가요. 아니면 뭐 여기 아들 주민번호도 같이 등록해. 생년월일만 등록하면 아 지금 아드님 생일이네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뭐 눈 오는 날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동적으로 와요. 눈 많이 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 지금 빈판기 조심하세요 고객님 이러고 가요. 단체 문자가 아니겠군.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야. 그 전에 FC 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 되게 감사하다고 나 유리 그래서 내 찍어 아 나 이거 프로그램 아 얘 제가 유리 다 보냈어요 이렇게 좀 그런데 되게 좋아요 이 프로그램. 근데 기념을 챙기려면 이거 그냥 문자만 보내는 거 아니죠? 뭐 줘야 되죠?
예? 아니, 문자가 안 돼. 문자가 그냥 문자, 기문자에 뭐, 이 꽃다발 그림처럼 그리고, 열어봐요. 근데, 내가, 포커스는 뭐냐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당신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 입장에서도, 아, 이 사람이 나를 관심 갖고 있구나. 나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여기 계신 분들 25일날 뭐 전화 가요? 자동이체? 이거 하면 유지도 좋아져. 유지도. 정말로.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문 기사 자료도 있어. 그래서 가입하고 나서 거기한테 이메일 같은 거 뭐 알려달라고 어렵지 않잖아. 이메일 그냥 한 번만 등록돼. 딱 한 번만. 그러면은 뭐 신문 뭐 보험 이슈 같은 거 아니면 보도 자료 그런 걸 그래도 일괄적으로 매일 보내지 않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몇 번씩 보내요. 네, 다음 달 실손보험 뭐 인상된다 그러면 신문 자료를 여기서 일괄적으로 보내요. 제가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소개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객 가입하고 땡친 게 아니고 보험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객 100명 그리고 이제 FC 3년 정도 일하면 그때는 소개가 나와야 된다고, 소개로 먹고 사야 된다고. 그때까지 신규가 항상 멀리 인삼 찾고 신규만 찾으면 그 고객 FC는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3년 정도 지나고 고객에도 100명에서 200명 지나잖아요. 그때는 거기서 계속 소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지사장일 때 신입 FC들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꼭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아 지원이 이번 달도 고객 누구 만나죠? 누구 만나죠? 누구 만나죠? 항상 이래요. 진짜.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기약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알아서 관리를 해요. 저 또한 보험 한 5년, 6년 정도 되니까 그때는 제가 만약 이번 달 실적이 별로 안 나왔어.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있는 고객도 있죠. 다 전화해가지고 뭐 서비스 같은 거 그런 거 소개시켜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실손보험으로 건강검진 받는 거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보험으로 혜택받는 부분들 그리고 누가 만약에 그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가서 병문안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달에 소개가 많이 났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꼭 신규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뭐 DB나 이런 따로 개척 영업이나 여러 걸 여러 개 컨텐츠로 영업을 하시겠지만 기존 고객들 이 사람들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 보험 가입하고 이게 평생 갈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 찍었잖아요. 1년 유지율 몇 프로요? 생명보험 86%, 손해보험 83%예요. 1년의 유지율이. 2년 유지율이 몇 프로예요? 78%야. 10년 유지율 10% 채 안 돼. 다 해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분들 거의 다 뭐예요? 비갱신형. 무조건 나는 갱신형 싫다, 비갱신형 가입한다 이러잖아요. 솔직히 모순도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유지한다는 전자의 비갱신형을 추천해 주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10년 이상 유지 못해요, 솔직히. 고객분들. 나는 그 100명 중에 3명 안에 들어난 무조건 유지할 거야, 이런데 절대 유지 못해. 왜냐, 통계치에 의해서. 그러려면 그 고객들을 내 고객을 만나야 돼. 근데 웃긴 게 뭐예요? 만약에 팀장님이 내 고객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저만의 고객일까요? 옆에 또 FC가 4-5명 있어. 이 4-5명 FC는 이 사람이 자기네 고객으로 착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한 명의 FC가 여러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이 보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저한테만 견적을 받을까요? 주변 사람 다 견적을 받아. 근데 견적을 받는 건 다 거기서 거기야. 다 전문가들 다 도찐 일치냐. 그 여기서 어떤 게 판가름이 될까요? 그 전에 자주 연락하고 보험 청구하고 많이 도와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유비스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될까? 이제 고지사항. 그 12년도부터 고지사항이 바뀌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고지사항을 그 엊그저께 임기현 팀장님도 제가 그 한 분 좀 이상한 사람을 해드렸는데 근데 중요한 건 FC들이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2012년 전과 지금의 뭐가 바뀌었냐면요. 일단 지금은 뭐죠? 최근 제가 글씨를 악필해서 최근 3개월 이내 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고지를 해야 돼. 그죠? 근데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건강검진 그리고 건강검진 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조그만 글씨로. 만약에 건강검진 받았어. 3개월 이내에. 그 받았는데 뭔가 의심 속에 났어. 근데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가
발급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친절하게.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고지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FC들이 건강검진서 뭐 나와서 고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정기가 부담 볼 때 있지. 가슴이나 자궁이나 무릎이 있으면 뭐야? 무조건 부담 보잖아. 정기가. 수술했으면 2, 3년 정기 부담 보. 근데 요게 중요해. 근데 이거 대부분 몰라. 또 두 번째는 뭐예요? 1년 이내에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 세 번째는 뭐예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엊그저께 임지어팀한테도 이제 클레임 건 그분이 뭐냐면 3년인가 2, 3년 전에 가슴과 무릎 진단 받았대. 근데 이건 딴 FC한테 말을 해도 유성 못하면 고지 위반이고 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근데 3년 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무릎 있는 거 진단 받았어. 그 다음 또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치료받은 것도 없고 재검사도 안 받았어. 그러면 고지사항이 아니잖아. 1년 2년만인데. 근데 이 사람도 당연히 보험회사가 고지했으니까 정기한 부담보가 나온 거야. 할증이 되고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서 유병자 보험 가입하자니 2, 30% 할증이 되죠. 그 평생 납입해야 되지. 그렇게. 그리고 또 고지 안 하자니 또 왠지 그냥 발 뽑고 그냥 못 주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정확하게 읽어줬죠. 1년이고 5년인데 왜 3년 전에 고지를 하냐. 이거 고지하면 당연히 보험회사가 아니니까 정기가 부담보다. 왜냐? 무릎은 언젠가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정기가 부담보가 나온다. 할증이 됐고.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2012년 전에는 똑같아요. 1년 이내에 5년 이내는 똑같아요. 근데 1년 이내 재검사 일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2012년 전에는 5년 내에 의사로부터 엑스레이나 MRI 등 정밀 검사에서 의사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의사 소견. 의심 소견, 의사 소견. 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뜻은 뭐냐면 5년 내에 무릎이나 갑상선 무릎이 있다. 어떤 소견 있으면 진단받았다. 이건 무조건 고지사항이었어요. 이때 무조건 고지했으면 다 정기가 부담보예요. 정기가 부담보.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개 있다. 아니면 그게 크다. 이러면 무조건 거절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요것만 하면 돼요. 그것도 뭐가 있어요? 325 있잖아. 325. 유병자보험. 그죠? 유병자보험 하면 돼. 그런 사람도 있어. 아 근데 보험장님 유병자보험 이거 325인데 보험료가 2, 30% 정도 할증이 됐잖아. 근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이거 근데 평생 내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돼요? 5년이 지나면 고지 사항에 포함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 할증이 돼가지고 가입했어. 근데 5년이 지났는데 솔직히 이거 10년나 20년나 비행처 가입했으면 평생 할증된 보험료 내야 되잖아요. 억울하잖아. 차라리 5년 후에 병원에 간 적 없으면 그냥 일반 표준증을 가입하면 되잖아요. 해지해도. 그래서 현대상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유병자고 5년 동안 병원에 가도 상관없어. 상관없네요. 졸리실 거 같아요. 네, 졸리신 거 같아요. 아. 예. 근데 뭐냐면 현대상에서 여자 웃겨서 아니 바람이 예, 현대상에서 5년 동안 보험금 청구를 안 하면 그러면은 40% 감면해줘. 할인을 해줘서 유병자 보험이 새로 나왔어요. 이거 제 유튜브 보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현대에서는 요걸 해도 돼요. 아니면 저번에 DB손해보험에서 나온 게 뭐죠? 아니 웃겨서 웃겨가지고 DB손해보험에서 뭐 나왔죠? 만약에 내가 아유 웃겨가지고 웃겨서 제가 한번 웃기면 계속 터지니까 예. DB손해보험에서 만약에 부담보험 기간이 길게 나왔으면 어떻게 됐죠? 할증을 해가지고 차라리 부담보험을 줄이게 해도 돼요. 아니면 할증보험료 높게 놨으면 할증보험료 줄이고 부담보험기한을 길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DB손해보험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치아보험 말씀드릴게요. 치아보험 지금 메리트가 업계 1위였는데 바뀌었죠? 지금 7월 15일자로 메리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 보험료는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어. 근데 2년이야. 그래서 이제 메리트가 없어. 크라운은 어차피 보존치료는 1년 이후 다 100%야. 모든 보험사가. 그게 메리트가 없어. 메리트가 조사도 타이트하게 나오고. 그래서 메리트는 거의 다 안 하고요. 첫 번째 1순위가 만약에 치아보험 가입한다면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한다면 DB손해보험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아 보험료 저렴하니까 7년 단위로 저절도 20밖에 안 되잖아. 맞아요. 근데 네. 보험료는 너무 저렴해. 저렴하죠. 기본 보험료가 없어. 예, 2만 원이야 최저 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2만 원 이하도 준다니까. 돼요? 어 그래서 보험료 너무 저렴해서. 안 되던데 2만 원 이하 안 되던데? 2만 원 이하 되는데? 안 돼요. 다시 안 돼요. 예, 네, 안 돼요. 아 저거 근데 네. 간편을 해봤더니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디비돈을 구하고 왜냐면 저희가 삼성화재도 많이 했었는데 삼성화재도 나쁘지 않아. 근데 여기 안 돼요. 여기 안 되니까 DB손해보험에서 그 7년 단위 이상이면 똑같으니까요. 이거에서 보철 100만원, 보조 20만원이고요. 그다음 현대사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얘들은 5년 단위 이상이면 수정률이 240% 똑같아요. 그래서 현대사 최저보험료 되고요. 보철 100만원, 보조 20만원 현대사랑 잘 보니까 그 다음이 이제 AIG 최저보험료 예, 최저보험료는 없는데 신형 갱신으로 해서 보철 100만원 뭐 치족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크라운 50까지 돼요. 그 다음에 라이나 5년 10년 갱신형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라이나 5 그게 조만간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고 그 밑에 거 그 밑에 게 이제 신상품이 계속 될 건데 밑에 거는 순수 소멸성 만 중도 환급형 만경형 있어요. 이제 순수 소멸성 하는데요. 그거랑 이거랑 차이점은 뭐냐면요. 지금 하는 거랑 이제 기존 거는 주기약 말고 밑에 임플란트 상품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주기약에 임플란트가 5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험료가 약간 비싸. 네. 그렇게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리모델링이에요. 보험 리모델링인데 요즘에 제가 바쁘신 분들 상담한 것 같아요. 그 여기 계신 분들 대략적으로 리모델링 하신 분 말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 쪽에 치아보험 치면 제가 많이 나와.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치아보험 치면 제가 검색이 많이 돼. 그래서 이쪽은 제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을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 리모델링이 솔직히 일이 많이 가. 왜냐면 놓고 빼고 막 배수하고 솔직히 힘들어. 근데 한번 제대로 하면 한지털이 하면 30-40만원, 40만원 후딱 나와요. 그리고 만족하면 소개도 나와.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걸 리모델링인데 어설프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와보죠. 그러면 2-3일 동안 내가 막 가입 속에서 만들고 제안서 만들고 했는데 진짜 그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리모델링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리모델링 하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보시면 리모델링 하는 법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리모델링 끝나고 간단하게 제가 기존 고객 그 가입자도 가져왔는데 막 하품하거든요. 나 지금 예 했는데 그 리모델링 이거 예시할 때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지루한 거예요. 이거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죠. 배고프네요. 예 일단은 처음에 보면요. 여기 보면 중간에 큰 글씨죠. 손해보험사. 우리는 손해보험 출신은 아니지만 생명이나 손해보험이 있잖아요. 예전에 생명이나 손해보험 가치가 없어요. 왜냐? 생명보험에는 종수득이랑 일반 사망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에 있는데 아니 생명보험 출신 내가 생명보험 까도 괜찮아요. 그래요? 예. 예. 했는데 저희가 손해보험 해주는 게 뭐냐면 작년부터 생명보험의 가장 장점인 종수득이가 손해보험에도 탑재가 됐어. 그 생명보험 이제 큰 의미가 없어. 근데 생명보험에서 치액이랑 치질이랑 요시금 요게 그나마 국권이 보장이 됐다가 지금 메리츠랑 DB손해보험에서 코디로 돼. 예, 돼. 이 해당. 그 보험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러니까 손해보험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요즘에 손해보험 또 정기보험도 나왔고. 그래서 굳이 생명보험을 비싸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적에 따라서 손해보험 가치, 생명 가치 결정하긴 합니다. 나쁜 보장성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목적에 맞게끔 해야 돼요. 특히 중간 넘어와서 특히 우리가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3대 질병이에요. 3대 질병. 근데 암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가입돼 있어. 그죠? 암은 있어. 요즘에 암 진단비도 있고 또 팀장님이 많이 파는 표적 암 진단비도 있고 또 하나손해보험에는 죽을 때 받는 호스티스 병도 있고 또 뭐 재진단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암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이 뇌혈관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뇌혈관은 보험료 비싸다고 하면 굳이 뇌혈관 없어도 돼요. 뇌졸중만 있어도 충분해요. 왜냐면 90%는 뇌졸중이에요. 뇌경색. 근데 뇌혈관은 솔직히 없어도 돼. 근데 저희가 그냥 뇌졸중만 있는 사람들 컨셉으로 뇌혈관 1,000만 원, 2,000만 원 늘려가는 거지 굳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신장질환은 허혈성 신장질환은 꼭 있어야 돼. 왜냐면 급성심근, 저는 14년 동안 영업하면서 급성심근경색 진단받아 딱 한 명 봤어. 거의 안 받아요. 거의 90%는 가든 쪽이다 답답한 협심증이야. 혈침증. 예. 그래서 혈침증 진단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급성은 1,000만 원이면 허혈성 심장질환은 6,000~7,000 하더라고. 근데 뭐 사체도 6,000~7,000 하는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있으면 좋아요. 솔직히 내혈관 굳이 없어도 돼. 공유가 부담된다고 하면. 그래서 내혈관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CI랑 GI 있죠? CI는 뭐죠? 그냥 치명적인 중대한 질병만 거의 때. 그래서 이걸 깨고 요즘에 GI보험 많이 났잖아요. 일반적인 암, 일반적인 뇌졸중, 뭐 신장질환, 생명보험도 요즘에 내혈관이나 허혈성 탑재가 됐어요. 요즘에 돼요. 예, 그리고 암도 1년 후에 100%고 뭐 유사암도 다 탑재가 됐더라고요. 서로 이제 구분 없이. 그래서 GI보험 많이 하긴 하는데요, GI보험 요즘에 교부생명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이라 보험료가 비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는 세 가지죠. 비갱신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갱신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어저께 보냈던 무해지를 해야 될지. 근데 비갱신용을 일반용으로 거의 다 안 해. 왜 안 하죠? 요즘 하도 무해지 하니까 무해지랑 일반용이랑 보험료 차이가 좀 낮잖아요. 근데 많은 원수 다 점령돼 그렇지만 이거 진짜 무해지는 내가 봤을 때 나중에 큰 문제가 같아. 저희도 팔고는 있지만 이거 나중에 진짜 문제가 같아. 진짜요. 왜냐면 금융감독에서 8월 달부터 팔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무해지는 안 팔고 뭘 팔죠? 저해지로 팔잖아. 30%. 네. 왜냐면 10년 후에 10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금융감독에서 문제가 되는 게 100%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00%를 넘기잖아. 그리고 9년차에 해지하면 빵꾸로잖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객이 완전 판매했고 사인했다 해도 나 9년째 만약에 돈 없으면 해지하잖아. 해지해도 빵꾸야. 그럼 다 클레임 건다고. 누구 한 명이 또 성공이 되면 나머지 또 우르르 같이 민원도 들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렇게 되고 또 요즘에 뭐가 있어요? 민원 걸어서 보험, 뭐야, 납입한 보험료 100%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생겼잖아. 돈 몇 프로 주면 해줘요. 반대로 손해사처럼 그런 업체도 많이 생겼어요. 30% 20%잖아요. 그러면은 다 해도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잡히자면 뭐 다 완판했어도 말도 안 되는 걸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도 많이 생겼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보험사에서도 고객 입장에서 많이 손을 줘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완판하고 딱 되면은 거의 민원 걸어도 그 고객 입장 편에서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100세 만기보다는 90대 만기를 많이 다니죠. 20년당 90대 만기.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무해지를 많이들 한다. 근데 8월달부터 저해지가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 올린 대로 전기나 무해지고, 그것도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 보험료가 일반용이 37만원이면 풀보장이면은 무해지는 30만원이에요. 근데 전기나 무해지는 18만원, 17만원, 19만원. 보험료 훨씬 싸요. 무해지 중에서도 또 전기나, 20년이 아니고 전기나 아닙니까? 근데 전기나 그냥 한 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은 보험료 인상이 없어요. 그리고 8개 진단시 납입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 보험금은 빨리 받아도 보험료 늦게 내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내다가 중간에 납입 면제 사유가 되면 보험료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지금 DB손해보험에서 최초로 7월달에 나왔는데 8, 9월달에 타 회사도 똑같이 전기나 무해지 보험 나올 예정이에요. 네.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하도 저렴한 걸 찾으니까. 그래서 밀어줘도 좋을 것 같다. 밑에 사망담보가 2월달 요즘에 거의 안 하죠. 예. 2월달 안 하고요. 제가 요즘에 좀 그걸 많이 밀고 있어요. 응급실이요. 그래서 만원짜리 5건 했는데 좀 이렇게 솔직히 설계사분들이 좀 힘들어. 왜냐면 그 만원짜리 5건을 그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좀 근데 그걸 왜 만원짜리 5건이라고 얘기해요? 응? 그 만원짜리 5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지만 그래도 가입을 하니까 2-3만원짜리면은 3만원으로 우리가 15만원이잖아. 예, 15만원. 근데 내 한 회사에 할 수 있는 3만원밖에 안 되니까 비응급실. 그치. 그게 5건이지. 네. 왜냐면 장기는 최저보험 3만원이에요. 그 3만원 그 5건이 15만원 그걸 내면서 그걸 안 낸단 말이야.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최저보험료 그렇게 내가 얘기한단 말이야. 5만원이 안 돼. 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응급실은 있어. 근데 비응급실은 5만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설계하거나 가입하기도 좀 힘들겠지만 말했잖아. 유비스 프로그램 이용해서 나중에 그 다음 다 재산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 날이 꼭 전화 와요. 우리가 치아보험 가입하면 치아보험만 문의하여 그 다음 달에 혹시 건강보험도 하세요? 하고 또 문의가 없단 말이에요. 소개 이야기. 저희 소개예요. 다음 주에 넘길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여기 힘도 높고 저는 항상 고객들이 보험 가입이나 설계 원할 때는 인적사항을 받잖아요. 받기 전에 먼저 병력부터 물어봐. 5년 이내 입원 수술한대요. 왜냐면 딱 소개 받았는데 아 좋아 걔들 막 설계 막 했어. 근데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 3년 전에 안 걸렸는데요. 그 뭐야 나 준비한 거. 그 처음부터 그냥 먼저 병력상을 먼저 물어봐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납입할 수 있는 여력 혹시 보험료 얼마 정도 원하세요? 그걸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7만원을 잡으면 7만원보다 무조건 적게 해야 돼. 그래서 10만원짜리 하나 6만원짜리 하나 둘 중에 비교를 해줘야죠. 근데 나는 한 가지로 꼭 비교 안 해줘. 두 가지나 세 가지나 비교해줘.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 벌써 이쪽에 결정이 되어 있어. 이쪽을 밀대 이 나머지도 밑밥을 던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게 좋아요. 왜냐면 한 가지만 하면 꼭 만족을 못해. 몇 가지 더 보여주세요. 두세 가지 같이 비교해줘.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보여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객은 속으로 생각하는 보험료가 생각 있어. 근데 5만원 생각하는 이 사람이 10만원짜리 보내. 그러면은 그냥 안 해. 담보를 수정도 아니야. 그냥 안 해. 그 딴 사람한테 5만원짜리.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보험이 따로 있는지 알고 있어. 설계비에서 보험료 수정은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5만원짜리 보험이 있고 10만원짜리 보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니까 먼저 보험료 납입 기간이나 이런 걸 먼저 사전에 먼저 좀 어느 정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저도 어느 정도 정보를 받고 이제 저희 설계사분들한테 제가 주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보험료 납입 여력 그 원하는 거 정확하게 물어봐요. 그래도 원하는 것도 해야지 생뚱 맞게 이 사람은 뭐 이거 원하는데 이거 해주고 보험료 5만 원 원하는데 막 10만 원 해주면 그냥 딴 사람한테 가입한 거죠. 왜냐면 유튜브 내에서 되게 치열하거든요. 이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그 아이러니하게 미래셋 거네. 예. 미래셋 러브 에이지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에요. 2008년도가 있어요. 같이 보세요. 네. 2008년도가 할 때인데 이제 그 여기 변액 있으신 분도 있고 변액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일반 종신보험이나 변액 종신보험 차이점 알고 계시죠? 대략적으로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이 이제 펀드에 투자가 돼가지고 해지환급률이 변동이 있냐 없냐 그리고 나중에 사망했을 때 일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만 나오는데 변액 종신보험은 사망보험 플러스 투자 수익률이 나와요. 네, 그래서 변액 종신보험이 나쁘지 않아요. 그 중요한 건 돈이 좋아. 수당이 일반 종신보험보다 좀 더 높아. 그래서 변액 종신보험을 많이 추천해 주는데 중간에 해지했을 때 또 펀드 수익률이 안 좋으면 환급률이 확 떨어지니까 저는 요즘에 일반 종신보험을 추천해 줘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20년나 80세 만기가 전부였어요. 이때 1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주보험에 보면 5천만 원 있죠. 그 밑에 재해사망특약이 있어요. 재해사망특약은 뭐죠? 생명보험은 재해라는 얘기 두고요. 손해보험은 상해라는 얘기 있어요. 재해랑 상해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밑에 소득보상. 이거는 뭐 몇 프로 이상일 때 뭐 매년 지급해주겠다. 그렇게 주고요. 밑에 보면 무종합 내출료가 급선신경이 있어요. 밑에 뭐 신입원비와 수술비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16만 5천 원대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동부화재 있어요. 동부화재도 옛날에 가입한 거예요. 8만 원짜리. 이거 두 개 가입됐어요. 이거 두 개 가입됐으면 정현 팀장님 내가 고객이야. 네. 예, 뭘 삭제하고 뭘 추가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딱 했어. 아니, 정현 팀장님 저는 지금 제가 고객이에요. 보험료가 16만 8만 24만 원 내는데 보험료 좀 부담이 돼요. 그 좀 뭐냐 뭘 삭제해야 되고 뭘 추가해야 되나요? 혹시나 특약 날린 거요. 네? 특약 80세 만기니까 정리해서. 네. 종신보험 해지하라고. 아니요. 중요한 게 나중에. 예, 두개 놔두고. 네. 밑에 특약들. 네, 특약. 네, 특약 삭제하고. 어떤 거 삭제? 그 붙이시고. 네. 아, 이름도 같이 공부하자고요. 같이 공부. 제 사망은 놔두고요. 네. 뭐 제 상해부터 밑으로. 네. 수술비, 입원비, 네. 입원비 4일부터 나오니까. 그쵸. 네. 뭐 입원비가 지금 만 원인데 봐보세요. 3만 이게 3,500만 원이 4일째부터 3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보험료가 만 원이야. 그 1년은 거의 12만 원, 13만 원 꼴인데 입원 수준 오래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첫날부터 해야지 4일째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중간에 보면 암 진단은 좋아요. 근데 그 위에 종합질병이 내출료가 급성이에요. 요것도 삭제. 이게 보험료가 얼마예요? 17,800원 유지하잖아요. 요것도 삭제. 그죠? 그러면은 종합질병이랑 밑에 입원비 특약 그죠? 제 상해에는 저는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물론 설계사마다 틀리겠지만 제 상해는 후유지한 게예요. 3%부터
몇 프로까지죠? 여기 100%까지 80%가 3만에서부터 100%. 네, 100%까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소득 보상 1,000만 원, 이게 보험료가 1,300원이잖아요. 요거랑 밑에 종합이면 17,000원, 대략적으로 두 개 합쳐도 2만 원 생각해요. 그 밑에 하면 3만 원 정도 빠져요. 3만 원 빠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낮추고 싶다. 주계약을 줄여야죠. 그렇죠. 주계약을 줄여야죠. 왜냐면 3만 보험금 솔직히 1억, 2억이 모인데 5천만 원이 어중쩡하잖아. 그죠? 근데 이 주계약은 티액을 구성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예요. 물론 이게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면 정기보험이나 아니면 손해보험에도 3만 보험금을 넣으면 돼요. 추가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계약을 감액을 해도 돼요. 네. 옆에 있죠? 동부화재 있죠? 동부화재 보면은 상해 의료비티가 있어요. 1,000만 원. 요 티가 좋죠? 네, 그죠? 이건 정말 좋아요. 네, 이건 좋아요. 근데 이거 모르는 설계사들이 많아. 왜냐면, 사격 이거 1,000만 원, 이거 이번 시 1,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요즘 5,000만 원인데 왜 1,000만 원짜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사격 리뷰티가 다 아실 거예요. 말 안 해도요. 이거 뭐, 교통사고나 산재 50% 보장되고요. 치과, 한의원 다 보장이 돼요. 그리고 첫날부터 180까지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통원 시에 본인 부담금이 없고, 첫날부터 통원비도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암 진단금이 있어요. 1,000만 원, 80세까지. 뭐 나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지금 20년 나 90세 만기 많이 하는데, 저도 80세까지 해도 충분해요. 솔직히. 예. 왜냐면 50세, 60세 때 많이 걸리지, 90세까지 굳이 보험료가. 그래서 저는 80세까지 해주고 싶은데, 요즘에 99명이 90세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해봤자 안 먹혀. 내가 오히려 또라이야. 또라이야. 그러니까 나이 50거나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저도 터치를 해요. 90대나 80대까지 90대까지 한번 해보셔라. 100세 좀 그렇다. 보험료가 좀 차이 나는데 90대 해보셔라. 100세 원하는 엄마도 있어. 원하면 그냥 제가 못 말려. 100세로 하고. 예.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10년 유지 못해. 예. 통계치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3, 4년 전에 어린이 보험 있는 사람 지금 어린이 보험보다 더 안 좋아. 왜냐? 3, 4년, 지금은 무해지가 2, 3년 전에 나왔지만 그 전에 안 나왔어. 그때 일반형이랑 지금 무해지 보험이랑 지금 설계하잖아요. 나이가 3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해도 지금 무해지 보험이 더 저렴해. 더 중요한 건 납입 면제는 그때는 상해나 질병 후유장애 80%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50% 이상. 그리고 암, 뇌졸중, 급성, 말기폐지랑 강경화 5가지나 혹은 8가지 위해서 납입 면제가 돼. 그리고 유산도 되고요. 그리고 유산 진단비도 지금은 2,000까지 되고 내혈관도 5,000까지 돼. 그때 당시에는 유산 안 됐어. 별로. 그 내혈관도 거의 3, 4년 전에는 내혈관 됐나? 뇌졸중밖에 없었을까? 없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솔직히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이. 근데 내가 봤을 때 앞으로 보험 시장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옛날 보험이 좋다 이거는 실금만 좋다는 거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 왜냐? 그 보험회사 못 먹고 살아. 그렇잖아요. 맨날 보험이 좋으면 보험회사 못 먹고 살아.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러기 때문에 100세 만기 너무 길어. 솔직히.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유지한다고 하죠. 저도 그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추천을 해줘. 예. 근데 모르겠어요. 질병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갱신을 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때 건강검진 하다가 뭐가 나와요. 맞아요. 실증가 좀 되게 네, 많이 나와요. 네. 그럼 가입이 안 되니까 그 무조건. 근데 요즘에 유병자 나왔잖아. 유병자 나고 앞으로도 유병자에 더하는 보험도 나올 거예요. 예. 왜 보험회사가 먹고 살려면 상품 개발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유산도 예전에는 10% 20%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되잖아. 내가 봤을 때 앞으로 더 될 거예요. 얘들 지금 눈치 보고 있어. 그러니까 보험업계가 설계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예전 보험이 좋은 것도 있어. 언제? 2009년 전에. 그때 갑상선 1,000만 원, 2,000만 원 그다음에 정액보다 그렇게 좋아. 시순도 100%짜리 옛날 조정인데 보험료가 폭탄이 되잖아. 할증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착한 실손 보험은 많이 갈아타고 있는데 물론 보험료 납입 여력이 되면 옛날 보험 좋죠. 근데 부담이 되면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착한 실손 보험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90대, 100세 비갱신형을 추천을 해줘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저는 좀 씁쓸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비갱신형 먼저 추천해주고 그 다음에 갱신형 이런 식으로 복칭해서 해주기는 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은 저는 솔직히 다 갱신형 가입했어요. 저는 제 가족들.
네. 20년 갱신. 네. 애들도요? 네네. 이렇게 쳐다보니까? 네, 그렇게 해도 있어요. 네. 근데 중간에 하고 다시 하려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틀리니까. 아니, 고향성이요? 네, 고향성. 예, 예. 그렇게 해도 있어요. 근데 딴 사람한테는 비갱신이요. 그러면은 본부장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상한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내 가족이니까 어차피 내가 그렇게 하고 다른 분들 비빈쇼 해주죠. 왜냐면 갱신을 해봤자 안 먹혀. 시장 자체가 안 먹혀. 예. 시장 자체가. 아무리 통계치 10년 유지율 5%밖에 안 된다 해도 나는 그 5% 안에 드는 사람이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예. 근데 저도 기존 고객들 보면 솔직히 많이 해야 하더라고요. 왜냐면 보험도 앞으로 좋은 상품이 나오고 주변에 소개사들이 계속 터치를 해. 터치를 해. 옛날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진료 수술비도 막 100만 원씩 됐었잖아요. 그렇죠, 됐죠. 지금 막 20만 원에 30만 원. 지금 그죠? 30만 원 됐는데 네. 보험 제가 2009년 말도 실손보험 약관이 진짜 요만했어요. 책자 그리고 처음에서 한 4장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막 20~30장이에요. 왜냐? 그만큼 보험에다가 유리하게끔 해석하려고 민원을 어떤 해제하려고 서명을 많이 만든 거예요. 옛날에 관여 기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술하면 나왔어 무조건. 근데 요즘 신의료기술이 발달되고 계속 막 말이 꼬니까 관여 비관여 보험회사가 말을 꼬여놓은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네, 이렇게. 근데 뭐 보험회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말 끊어졌는데 예. 그래서 이건 100%짜리 좋아요. 근데 여기서 2번 일단 있어요. 그래서 2번 일단 좀 삭제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이죠. 운전자 보험도 몇 가지가 면허치도 정지율도 옛날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수정을 하고 여기다가 암진단금이 이거 두 개 합쳐서 3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암진단금을 저 같으면은 한 20년 갱신으로 암진단금 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엊그저께 영상에 올렸다시피 무해지 정기단금에서 5천만 원 넘었자 보험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 복충을 해서 진단비 위주로.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심플하게 갈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보험시장이 실손보험 그 3대 진단금 그 수술비 그 끝. 네. 사망보험은 워낙에 솔직히 요즘에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물론 사망, 생명보험 종신보험은 어떻게 보면 저축의 개념이에요. 물론 사망 아니면 나중에 노후 자금을 쓸 수 있지만 사망 요즘에 솔직히 평균 수명이 워낙 길잖아요. 그 조기 사망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수술비 보험을 좋아해요. 왜냐? 수술비 보험은 회당 나오잖아요. 회당. 그래서 좋은 거예요. 진단금은 1회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서 회당 나올 수 있는 수술비 플랜으로 요즘 문의를 많이 오고요. 저도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그만큼 수술비에 대해서 니즈가 보험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술비 쪽으로 그 때문에 니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비 쪽으로 컨셉을 잡을 생각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수술비 쪽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설계는 본인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매니저한테 문의하는 거랑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문의한 건 틀려요. 왜냐? 나중에 고객이 물어봐요. 이거 안 된다고 저 3천만 원 5천 원 해주고 싶은데. 근데 설계를 아예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화 자체가 안 돼. 왜냐? 이게 5천만 원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고객이 올림으로 해서 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만 하다 보면 나머지 다 비슷해져요. 비슷해지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하고 식사 하시러 가죠 이 밑에 배우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